다행히 이쪽에 자리가 있어서 야영장 한적한 데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오늘 당일로 캠핑을 하고 가게 됐어요. 이제 텐트 좀 치려고요.
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런 게 생긴 거야? 콩이 발 작살났겠는데. 와, 바다. 얘 살아있는 애야? 아잇! 막대기 같은 거 없나? 얘 살아있는 애야? 오! 살아있는 거 같아! 애수압 3만. 왜? 이거 이렇게 별로 안 크다. 껍데기 때문에 뚜껑이 안 닫히잖아 그러면. 어? 괜찮아. 맛있겠다. 수장빈. 짠. 아, 이게 무슨 맛이야?
어젯밤에 엄청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새벽에는 그쳐가지고 모래라서 그런지 바닥이 그래도 물기가 금방 빠진 것 같아요. 바람이 바다에서 많이 불어오니까 뭐 물기 이런 것도 금방 마른 것 같아요. 어저께 여기 비를 막 맞으면서 배수로를 해놨는데 다행히 이거를 해놓은 덕분에 텐트 안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어요. 진짜 폭우에서 폭우 어저께. 돌도 이렇게 바람도 엄청 불어가지고 돌도 엄청 쌓아놓고. 좋아요 했어? 원래는 저 앞에 있는 여기 요 야영장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카라반도 되게 많고 오션뷰라고 할 수 있는 요 전망 좋은 곳은 다 차 있고 안쪽도 차량이 들어가기엔 조금 좁은 게 없잖아 있어가지고 캠핑을 못하고 가나 했는데 바로 옆에 여기 이렇게 또 야영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화드렸더니 손님이 없다고 여기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당일로 왔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이쪽 밑에랑 계단식 사이트가 있고 이쪽이랑 이쪽까지 다 이렇게 사이트예요. 그래서 전기도 쓸 수 있고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냥 무난해요. 화장실은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러진 않고 샤워장은 잠깐 들어가 봤는데 온수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. 개수대는 이쪽에 음식물 쓰레기나 개수대 공용 냉장고 이런 거 쓸 수 있고 근데 여기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바로 뒤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어가지고 조금 차량 소음이 살짝 있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어제 비가 엄청 내려서 막 폭우가 쏟아졌잖아요. 그래서 폭우 쏟아질 때 보니까 지형이 약간 저희 차 있는 요쪽 지형이 조금 높고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지형이어가지고 빗물이 저희 텐트가 여기 있으면 딱 여기에서 이렇게 강물처럼 이렇게 흘러요. 그래가지고 어제 좌식이 아니라 야전 침대만 놓고 자는 거는 진짜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었으면 바닥에 물난리 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배수로를 해놓기를 잘한 것 같아요. 토요일날 오후에 한 3시 넘어서 들어온 건데도 되게 한적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랑 그리고 여기 한 분 그리고 저쪽 계단 사이트에 나중에 뒤늦게 들어오신 분 뭐 한 팀? 이렇게 거의 한 3, 4팀 정도? 엄청 여유 있게 있다 갈 수 있었어요. 가격도 4만원인가? 여기는 4만원.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35,000원인가? 그랬거든요. 근데 5,000원 차이인데 여기가 좀 더 넓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게 많아서 여기로 왔어요. 저기 언덕에도 칠 수가 있거든요. 언덕 자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다 소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어제 비가 좀 간간이 내린 때는 소나무가 빽빽해서 비도 많이 막아주더라고요.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.
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다 치우고 잘 놀다 갑니다. 물길 해놨던 것도 다시 다 흙으로 메꿔놨어요.